자, 오랜만에 알파고 신하 씨 기자와 월드수다 네, 진행해보겠습니다. 월드수다보단 터키수다 있지요. 항상 제가 나오니까. 아, 터키도 뭐 세계의 일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드수다. 알겠습니다. 네. 알파고 신하 씨 기자는 출연료를 안 받고 꼬박꼬박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다른 외국인들은 이게 좀 섭외도 어렵고 한국말도 네. 잘 안 되고. 출연자 중심으로 월드수다 아니고 네. 하는 내용 중심으로 월드수다. 내용으로 월드수다. 예, 우리는 예. 세계를 다루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제 그리스 국가 부도가 났잖아요. 네. 터키에도 어떤 영향이 있나요? 터키에 지금 두 가지 영향이 있어요. 터키에서 지금 그 스리자, 네. 치프라스의 총당, 스리자 같은 총당 하나가 극좌파 총당이 한 13% 따고 국회에다가 80명 의원을 보냈어요. 터키는 의회가 몇 명이죠? 55명, 550명이요. 550명 중에 80명? 예. 오, 그러면 적은 숫자 아니네요. 예, 그래서 그 정당이 이렇게 네.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의 1차적인 그 내야 되는 돈은 우리가 내자. 네. 이웃국가 터키로서. 이거 내면 이제 터키, 그리스하고 터키에 있는 그런 좀 약간 안 좋은 감정이 네. 좀 나아질 거고 우리는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것 같다고 했었는데 물론 그 정당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랑 똑같은 이념의 정당이 그리스에서 정권을 잡았기 네. 때문이었는데 그래도 좀 좋은 생각이긴 해요. 왜냐면 1조는 괜찮아요. 1조가 뭐. 무슨 저 적은 돈 아니잖아요. 아, 비례하는 것보다는 네. 이웃한테 기부하는 거 더 좋지 않을까? 기부로. 근데 그리스랑 터키 사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국민으로 따져보면 네. 우리는 그리스랑 문화도 그렇고 좀 약간 원래 가까운 사람들이 제 중국에서 어학연수 받을 때도 그리스 사람들은 친해졌어요. 왜냐하면 사고방식 생각하는 그런 것도 너무 비슷해요. 네. 뭐 입맛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한국 음식하고 일본 음식은 네. 우리끼리 생각할 때는 좀 다른데 네. 전 세계적으로 가면은 자 한국 사람이 한국 식당이 없다. 그런데 그럼 가장 비슷한 게 뭐냐 찾아갈 때는 아무래도 일본 식당을 찾아가요. 아, 왜 일본 식당들의 사장님들도 다 한국 네.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요새는 외국에서는 정말 최고급 말고는 예. 웬만한 일 식당은 다 한국 사장님들이 장악했죠. 그 일본 관광객들도 일본 식당을 찾다 못 찾으면 그 다음에 한국 식당을 가더라고요. 좀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 비슷하긴 하지만 자 일본하고 한국 그리고 터키하고 그리스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그리스를 야 우리라는 말이 이제 터키 공화국 아니고 예전 오스만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예 오스만 네. 투르크 제국 오스만 제국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민족성이 그렇게 앞서나가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족을 많이 앞서 세우면 그 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국은 여러 민족이 한데 어울려서 같이 공생하는 걸 그렇죠. 전제로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를 오스만 제국이 400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그 지배하는 기간에는 거기에다가 큰 군인 그 군대를 주둔하지는 않고 도지사 한 명으로 정치를 했죠. 400년 동안. 그리고 언어, 종교, 민족성에다가 건들리진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죠. 예, 오히려 그리스에 있는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밥의 일부가 그리스 음식이에요. 터키 사람들이 먹는 밥의 일부가. 근데 지금 일본으로 보면 뭐 강제 노동이든가 아니면 군인 말고 공무원만으로도 일제감정기에는 일본에서 25만 명이 왔어요. 공무원만 일본인이 그렇죠. 일본에서 한국에 왔어요. 행정직 공무원만. 예, 예, 예. 그러니까 조선군 사령관, 조선 내 그 경찰 요거 빼고 예. 행정직 공무원만 25만 명. 그래서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다가 쌓인 감정하고 뭐 물론 그리스에서도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터키를 네. 너무 싫어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스탄불을 전복하고 이스탄불을 그리스의 수도로 만들겠다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우 저는 아테네 식당에서 거의 쫓겨날 뻔했어요. 왜요? 아니 이렇게 그 케밥을 달라고 그랬거든. 네. 케밥처럼 생긴 걸 팔아요. 네. 그랬더니 여기는 케밥을 안 판다는 거야. 네. 근데 뭐를 파냐니까 주블라키라고 네. 주블라키라고 다시 해보래요. 근데 관광객 입장에서 볼 땐 케밥이나 주블라키나 똑같은 음식이에요. 거의 비슷해 보여요. 물론 다르겠지. 네. 터키식 그리스식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진짜로 화를 내던데요. 저도 모스니아 갔는데 케밥 아니고 셰밥이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 사람 모스니아 사람들한테 케밥이라고 하면 벌컥 화를 내죠. 아, 케밥 모스니아, 아니라 그러면. 아니 모스니아 사람들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네.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문제 없었어요. 아 이거는 니네들 만드는 케밥인데 우리나라로 셰밥이요 비슷하네 이렇게 친해지고 그러는데 그리스는 좀 약간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 가면은 뭐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신전 네. 뭐 이런 데 가면은 아 무슨 터키 군대가 왔을 때 여기를 뭐 사격 연습장으로 사용해가지고 뭐 신전이 무너졌네 뭐 이런 식으로 일부가 왜곡된 이런 식으로 왜곡된 정보를 외국 관광객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오스만 제국 군대가 이스탄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일체적으로 했던 작업이 뭐냐면 비잔틴 제국이 로마 다신교라면 제국 시대에서 남은 그 다신교적인 그 유적지들을 다 파괴했거든요. 네. 이단이라고 기독교적인 그 신앙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로마가 다신교 국가였다가 기독교 국가가 된 뒤에 예. 다른 종교들을 좀 탄압하기 시작했죠. 자기 예전 종교까지 네. 다신교적인.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들어가자마자 했던 작업들 중에 하나는 다신교 시대에서 남은 그러한 역사 유적지들을 다 리노베이션했어요. 지금 오스만 제국 그때 그런 작업을 안 했으면 지금 이스탄불에는 로마 제국에서 남은 유적지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 비잔티움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 네.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같은 네. 것도 원래는 성당 가톨릭 네. 성당으로 또 그리스 정교회로 변했다가 네, 다음에 이슬람 사원으로 네. 변했다가 그러니까 허물거나 부시지 않고 그걸 네. 그대로 이제 재활용해서 네. 쓰는 거예요.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쓰일 때는 이슬람에서는 사진이라는 게 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짝 하얀색으로 그 사진을 덮었다가 지금 다시 박물관으로 만드니까 그 하얀색 것을 꺼내고 그 사진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렇게 베일을 두른 게 이제 그 무함마드 베일을 두른 거 뭐 우리는 주로 무함마드 사다를 네. 창미 아니면 아랍 글자로 묘사해요. 이제 아라베스크라고 그러죠. 예. 네. 자 다시 그리스로 한번 그렇죠.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우리는 사실은 따져보면 그리스에서 일부 이론파도 있어요. 우리는 터키랑 연합을 만들고 연방제로 살자. 왜냐하면 제일 민족적으로 감정이 비슷한 나라 이 둘 나라인데 그리고 우리의 일부 유적지가 터키에 남아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느냐 하기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기야 그렇게 으르렁거리지만 뭐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혹은 뭐 호주 뭐 런던 이런 데 가보면은 꼭 그리스 마을 옆에 터키 마을 있고 터키 마을 옆에 네, 그리스 마을이 있어요. 음식 재료도 비슷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네. 생필품도 비슷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리스 사람들은 매우 좀 게으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뭐 성격적인 문제 있을 수도 있는데 제 보기엔 투기의 배경이 있어. 하나는 지중해. 지중해 문학관. 이른바 지중해가 네. 사람을 좀 약간 야 좀 일하지 마 좀 쉬어. 좀 그러니까 봐봐 바다가 얼마나 춥잖아. 바람도 좀 풀고.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뿐 아니라 저 밑에 무슨 저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이태리 남도 프랑스 남부 뭐 예. 차이 느끼잖아요. 이태리 남북부는 완전히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태리 북부는 우리는 이태리 남부랑 우리가 분단하자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국으로 따로 뭐 예, 예. 갈라지자 이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그리스에만 아니고 그 지중해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중해 문제다. 지중해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리스는 그 유럽에 있는 그 유럽 연합이 생기기 이전에는 네. 몇 개 가정이 있었잖아요. 네.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걔네들이 뭐 무슨 절도 사업을 시작하고 다음에는 유럽 이제 철강 석탄 네, 공동체부터 예, 시작해서 다음에 여러 가지 네.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연합들 만들었다가 그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유럽 연합이 생겼는데 네. 그리스가 딱 막판에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EU에 아주 늦게 가입했죠. 그래서 그 예전에 있었던 작업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는 유럽에 있었던 그런 복지국가 생각 뭐 복지국가에 있으면서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 자본주의하고 복지국가 그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돈들을 많이 들어오고 다음에는 뭐 복지국가 생각이 끝까지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근데 그 남의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의 돈. 아니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 돈으로 복지국가 한다 이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네. 근데 지금 그리스는 자기들이 버는 돈은 없고 다른 EU 국가들이 벌어놓은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이제 그것도 못하게 돼서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니네들 오케이 우리한테 돈을 주긴 하지만 니네들 동시에도 우리의 국경을 없애버리고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우리한테 팍팍팍 바라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식민지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식민지를 시킨다면 그 대가로도 복지적인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반전을 해요. 아, 그래서 무슨 그리스가 식민지가 됐습니까? 본인들이 그리스가 식민지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리스 국민인가요? 아니 물론 그 식민지라고 아닌데 니네들이 이렇게 자기네 뭐 대기업들의 물품들을 우리나라에다가 세금 없이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세금을 못 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가로는 그냥 올리브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니네들도 돈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이게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는 사실 관광객들 오는 거 말고는 제조업은 거의 다 망했어요.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 올리브가 세계적으로 품질이 좋잖아요. 네. 근데 터키 올리브도 세계적으로 그렇죠. 좋아요. 자, 터키 올리브와 그리스 올리브의 차이. 터키는 올리브 생산부터 뭐 올리브유, 올리브 비누, 뭐 올리브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병에 넣어서 파는 것까지 다 터키 내부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쓰든 수출을 하든 하죠. 네.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농사지은 올리브를 이탈리아로 보내서 이탈리아 같은 데서 그 병입하고 터키에서 이렇게 다 병입해가지고 다시 그리스로 보내요. 아니 그래놓고 무슨 아니 그리스 옛날에 제가 그 선배님 이렇게 말하다가 옛날에만 갈 거고 앞으로 못 가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물론 이제 그리스의 관광객으로 가서 제가 그리스를 보면 예. 얼마나 받겠어요. 예. 근데 그리스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10시인가 출근해서 12시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이 2시간쯤 돼요. 그리고 낮잠 중간에 또 시에스타 낮잠을 1시간 반인지 2시간 자고 5시면 집에 가요. 그러면 월급을 꼬박꼬박 챙기고 월급은 또 엄청나게 받아요. 그럼 몇 시간 일하는 거야? 별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에는 정말 죽어라고 일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 공무원들이 뭐 55세인지 60세인지 아니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은퇴할 수 있고 예. 은퇴한 다음에 자기가 받던 최종 월급의 80%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럽에서 제일 일 안 하고 유럽에서 제일 생산성이 낮은데 유럽에서 복지 수준은 제일 높아요. 그럼 여태까지 이걸 누가 메꿔줬느냐?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일을 해서 저 빈둥빈둥 노는 그리스 사람들을 먹여 살려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그럴 때는 이런 판박을 해요. 네. 야, 니네들도 와서 전쟁을 치르고 여기저기 사람을 죽였고 다음에는 대박 뭐 유럽 국가들에다가 뭐 빚을 졌는데 우리 다 유럽 국가들 모여서 그 니네들 빚의 60%를 감수한 거 아니야. 그냥 옛날에 예, 2차 대전 끝나고 니네들 그런 거 왜 이렇게 빨리 쉽게 까먹었어요. 이제 아 그렇게 따지면은 아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거는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지만 네.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은 전체 국토의 한 20% 정도 20% 정도를 다 뺏겼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볼란드의 일부가 프러시아 독일 민족의 성지인 프러시아의 발상지가 지금 다 폴란드 영토잖아요. 근데 볼란드가 그만큼 러시아한테 뺏겼어요. 그러니까 아시지? 1차 대전 네. 때는 볼란드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 네. 아무튼 독일은 그에 대한 대가를 상당히 치렀다. 아니 그리고 그리스는 아니 무슨 아니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기들이 벌어서 네. 그 돈 가지고 복지 수준을 높였다. 이거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남의 돈 가지고 돈을 꿔다가 그걸로 흥청망청 복지를 확 늘렸다가 복지 수준을 늘렸다가 이제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니까 더 못 도와주겠다. 그래? 그럼 우리는 이제 뱅크럽트, 국가 채무, 디폴트야. 그래놓고 그 그리스 수상이라는 자가 유럽 치프라스가 유럽 정상회의에 가가지고 표정 보세요. 아 벼랑 끝 전술이 성공해서 막 씨 웃으면서 그 위에다가 그런 사진 넣어야 돼요. 그 이런 말을 하다가 편집하고 아 그러니까 그 신문에 도배된 사진을 보세요. 이거 뻔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맥의 의회가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니네들이 일하지 않는다 니네들이 이제까지 뭐한다 말만 하고 행동 없는데
G+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요. 저는 와 너무 그렇죠. 자신감 많다고. 자세도 삐딱하고 아니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니들이 돈을 꿔줘야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나마 조금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야 다들 괜찮은 거지. 그리스가 나자빠지면 그러면 니들은 어 그리스한테 꿔준 돈 하나도 못 받을 텐데 그래도 괜찮냐. 이거 완전히 무슨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강도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선배님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리고 지는 되게 잘 살아. 개인적으로 G+가 무지무지 잘 살아요. 그건 몰랐어요. 지금 G+ 정당의 시리자가 아마 유럽 역사상에 제일 뭐 정권을 잡은 정당들 중에서 제일 극좌파 정당이에요. 서유럽에서 정권 잡은 정당 중에는 가장 좌파죠. 예. 그동안에 이제 좌파라고 해봐야 프랑스의 그 미테랑 대통령 시절의 사회당이라든가 예. 독일에서 독일에서 번갈아 집권하는 3인당 혹은 북유럽의 몇몇 이른바 중도 좌파 정당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극좌파가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극좌죠? 그 예전에 그 시리자가 있었던 예전 정당들 보면 무슨 공산당 같은 정당들도 있어요. 아, 다 연합해가지고 예, 새로 만든 거니까. 예, 예. 네. 99년 때 처음 뭐 했다가 다음엔 2002년 때 뭐 했다가 지금 상황으로 됐어요. 완전 지금 상황이 2006년 2007년 때부터인데 그때 2099년 때부터 동합회의가 시작했어요. 나 아직도 밖에 있는 정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67년인가 68년 때 그리스에서 쿠데타 일어났어요. 그렇죠. 군사 쿠데타. 야, 근데 그 군사 쿠데타가 공산주의자적인 생각을 가진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였는데 그 이외에는 이렇게 그리스가 극좌파 사람들한테 정권을 뺏긴 적이 없었어요. 사실 정권을 뺏긴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차피 자기 민주주의적인 절차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리스는 근데 우익 정당이 집권하고 있다가 그렇게 극좌 성향의 정당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미 천천히 갔죠. 이미 80년대 초반 중반부터 이제 천천히 왼쪽 좌쪽으로 예. 이동을 해 와서 계속 좌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80년대 초반만 해도 이른바 우익 정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만 해도 그리스가 이렇게 못 살거나 국가 재정 상태가 엉망이 아니었어요. 근데 선배님 우익 정당이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자꾸 안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안전 문제가 있냐면 우익 정당이 자꾸 터키랑 까요. 자꾸 터키랑 싸우다 보니까 그러면 나토의 그 안전 체제가 막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터키하고 그리스가 잘 지내야지 전쟁이 없어야지. 그래서 예를 들면 터키에 있는 우파 정당도 그거 너무 신경 써요. 정권을 잡으면 그리스랑 안 싸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랑 싸우게 되면 이번에 우리 탓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토의 안전체제를 흔들리게 하는 거. 하여튼 그래서 유럽의회가 왜 이 정도 G+를 시리자 그리스를 봐주냐면 유럽의회에서는 물론 자기네 나라들에서 아무리 우파 정당들이나 중도 좌파 정당들이 있어도 유럽의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 좌파적인 의원들이 토마나요. 유럽의회에 있는 사람들로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그렇게 정권을 잡은 것이 하나의 환상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 동영상을 보신다면 G+에 들어가자마자 유럽 사람들이 안아주고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기분 나빠야 되는데 니네들 우리나라 흔쳐먹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와 우리가 못했던 것은 G+에 성공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유럽의회가 그리스를 그런 면에서도 봐주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그리스가 그렇게 단단히 거기 있어야지 터키를 경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는 유럽이 봐주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 봐줄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그리스가 자기들은 군사비 지출이 GNP 대비 굉장히 많다. 예. 그게 러시아를 포함한 이른바 구공산 세력들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점도 고려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 국방비의 대부분은 터키와의 분쟁을 대비해서 쓰는 거지 무슨 서방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까? 아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좀 솔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그리스 저도 궁금해 어디까지 갈 건지. 지금
하루에 얼마까지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더라. 6만 원. 아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발표를 들었는데 약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약만 남았어. 6개월 이후에는 약이 없어질 거예요. 아 의약품요? 예, 의약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것도 뭐 1년째 남았는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네. 뭐지? 아 그리고 저런 식이면 누가 돈 꿔주겠어요?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거래 아니면 안 한다고 그러는 입장인데 그럼 이제 뭘 무슨 돈이 있어서 뭘 어떻게 수입을 할 거예요? 하여튼 터키는 지금 그리스의 일부 섬들이 바로 터키 코 앞에 있어요. 그렇죠. 아니 수영 해석할 수 있는 섬들이 있어요. 터키 코 앞에는 아 로도스 섬 같은 크레타 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아니 그 정도는 크지 않아도 돼요. 네. 일단 우리 바로 이즈밀 코 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들이 네. 있어요. 독도보다 크고 한 어느 정도라고 말할까 투스시마 정도? 네. 투스시마 네, 대마도 대마도 정도 조금 작고 근데 터키에서 수영할 해석할 수 있는 섬들이에요. 네. 이 섬들이 그리스령이죠. 네 그리스령인데 그래서 터키에 있는 일부 우파들이 야 빨리 우린 탈박탄으로 저거 그 섬들 빨리 사자. 아 돈으로 사자 그거를. 예. 아예. 왜냐하면 뭐 자꾸 안전 문제가 생기긴 한데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그리스령이라도 주인이 터키 사람이면 아 왜냐하면 우리는 네. 그 섬들을 예, 너무 어설프게 그리스한테 넘어갔어요. 우리는 이태리랑 전쟁했거든요. 네. 1908년대, 7년대인가 그 리비아는 이제 뒤늦게 독립돼서 네. 식민지 활동을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 이제 이미 다 유럽이 먹으면 네. 영국, 프랑스 먹었어요. 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아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이 리비아 땅을다가 공격했어요. 네. 그 이태리가. 다음에 오스만 제국과 이태리가 싸웠다가 결론은 오스만 제국의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파졌어요. 근데 이태리는 그때 우리의 그 에게해에 있는 그 섬들도 받았어요. 네.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네 뭐지 대신 지켜줄게요. 유럽 사람들 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터키가 1차 대전에 들어가니까 이태리도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 섬들이 이태리에 남았어요. 네. 원래 뭐 빌린 건데 다음에 1차 대전 때는 이태리가 이제 그 독일이랑 같이 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섬들을 영국 뭐 그리스한테 줬어요. 아 그래서 터키는 네. 아직도 야 그 땅들이 우리 거 아니냐. 아, 역사적으로 보면 예예 예. 네. 왜냐면 빌려가는 건데 우리한테 빌린 것을 어떻게 남한테 줘. 그렇죠. 그래서 빌린 거를 또 양도한 거니까 말이 예. 안 된다 이거네요. 그래서 지금 터키 입장에서는 그래서 터키는 이제 와 있는 상황이 뭐냐면 오케이 그리스 니네들이한테 있어야 그 땅이 우리는 군사적으로는 우리 땅부터 6밀 정도는 네. 우리의 칩이에요. 우리 네, 6마일 정도는 영해죠. 네. 예. 근데 거기에 그리스 섬이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군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것도 겹치고 있잖아요. 그리스에. 하여튼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부 우파들이 야, 우리는 돈을 주고 한 1조, 사자. 3조, 뭐 10조, 20조 주고 그 섬들 다 사자.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이게 참 나라가 망하면 정말 섬까지 팔아야 되는 아니 그리스에서도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전이라든가 문화 유적을 팔 수는 없지 않느냐. 예. 그럼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터키 시민 되죠 이제. 터키 시민권을 주고. 이중 국적 되나요 그러면? 아니 완전 터키 시민 돼요.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투표하면 돼요. 아 그럼 이제 알파고 기자의 희망사항이고요. 희망사항. 야 그럼 이제 키프로스 문제도 이게 또 복잡해지는 거네요. 야 키프로스 문제는 지금 너무 어설픈 문제인데 네. 키프로스는 아시죠 왜 나오는지. 그 그리스에서는 그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네. 한 5년 이후에는 그 쿠데타의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뭐 하길래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키프로스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니네들 빨리 우리랑 뭐 연합을 해라. 네. 뭐 통일을 해야. 그래서 키프로스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한테 무기를 갖다주고 키프로스 안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네.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북쪽에 있는 터키 사람들한테 학살을 시도하면서 키프로스를 네. 이데아 메골라인가 큰 희망이라는 네. 정책을 해서 키프로스를 그리스에다가 통일시키려고 했었는데 터키는 개입했어요. 개입하고 터키 사람들 사는 지역을 다 정복했는데 네. 문제는
이 전쟁 때문에 양쪽에서도 그 공산주의자들의 정권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다들 문을 닫았고 돈 안 주고 전 뭐지 다 경제 체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예. 네. 근데 유럽 사람들이 터키 이제 니네들 나가라고 했어 거기서. 오케이 이제 나가. 터키도 아니야 왜 나가? 이 터키 사람들의 뭐지 그 신변 안전 문제가 완전히 보장돼야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어떻게 뭐 보장되느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무조건 3분의 1 정도는 터키 사람들 들어가야 되고 내각에 있는 장관들은 무조건 3분의 1 정도는 터키 사람 돼야 되고 누가 총리가 되면 예를 들면 총리 기간이 6년이라면 4년 그리스 사람하고 2년 터키 사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보장되지 않는 우리가 안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협상하다 보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오래 걸렸고 지금 이미 키프로스 북쪽에는 아무리 유엔 법으로 따지면 거기는 키프로스 공화국 땅임에다 불구하고 북쪽에는 실질적으로 딴 나라가 있어 지금. 네, 터키시 리퍼블릭 오브 노던 사이프러스라는 나라가 있죠. 북 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네. 그러니까 터키 키프로스는 지금 법률적으로는 엄연히 독립국인데 한때 그 섬의 통일 정부가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계가 대통령을 하고 터키계가 부통령을 하고 아무튼 합의를 해가지고 근데 양쪽 다 합의를 안 지켜가지고 또 그 와중에 공산주의자들이 양쪽에서 다 나와가지고 학살했어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내전도 있고 아무튼 이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남쪽의 한 3분의 2는 터키 저 키프로스 공화국. 예. 근데 그 키프로스 공화국은 터키가 남 키프로스 그리스 공화국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또 남쪽은 남쪽 그 지금 키프로스 공화국의 그 명칭 중에 하나는 그란드 뭐 더 그랜드 그리크 뭐 리퍼블릭 오브 사이프러스인가 그러니까 대그리스의 사이프러스라는 식으로 부르고 지금 북쪽 그러니까 터키계 키프러스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자치 정부도 만들고 뭐 하는데 아 거기 대통령 선거도 있어요 대선. 어 그래요? 예 물론 이제 거기는 그렇죠. 완전 나라예요. 거기 정당들이 있고 일부는 독립하지 말고 말자고 하고 일부는 빨리 독립하자고 해요. 남쪽이란 일부는 아니 독립해도 좀 천천히 하자고 하고 거기 총당들 있고 대선 있고 국회의원들 있고 아, 그러니까 장관들이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빨리 터키 공화국으로 붙자는 파도 있고 아예 독립해서 별도의 북키프러스 공화국으로 예. 가자. 아니면 완전 빨리 남쪽으로 독립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세 갈래네요. 예. 다 있어요.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남쪽으로 독립되고 싶어요. 근데 명예 있게 독립되고 싶은데 코피 안난 방키문 사무총장 인정이 이전에 있는 유엔 사무총장 가나 사람 코피 안난 코피 안난이 계획안을 만들었어요. 키프로스의 독립 통일 계획안 만들었어요. 지금 터키 사람 아니잖아. 가나 사람이에요.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북쪽에 있는 터키 사람들이 찬송 남쪽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 순간부터는 터키는 한숨 쉬었어요. 봐봐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분단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분단 계속 하라고 뭐 이렇게 사주하는 것도 아니라 봐봐요.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피하게 보고 나쁘게 보고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유엔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 그 이유 때문에는 남쪽에서도 정권이 변했어요. 원래 거기 항상 우파 정당이 있었다가 좌파 정당이 들어오고 협상하자고 시작했는데 그 협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언젠가 통일될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곧 통일될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중해 이제, 얘기를 많이 지중해 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이 키프러스 하면은 밀로의 비너스에 나오는 그 비너스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예 옛날부터 미녀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이런 데인데요. 한번 같이 키프러스 가보자요 선배님. 어 터키 키프러스 한번. 네. 아니 둘 다 왜냐면 가까우니까 가도 그냥 넘어갈 수 왜냐면 분쟁이 없으니까 중도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남쪽으로. 아 터키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죠. 일단 북쪽에 오고 북쪽에서 남쪽에 잠시 들어갔다 나가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 도중에 약간 흥분해서 그리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어쨌거나 일부 그리스 애호가들이 선배님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의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소신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강하게 나가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놀고 먹을 테니까 그 돈은 남 보고 대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선배님 그리스도 다 그렇진 않네. 40%는 반대했잖아요. 아 60%가 찬성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찬성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60% 다 마음 놓고 찬성하는 게 일부는 아 우리 정당 거예요. 일부는 야 유럽 사람들 왜 이래라고 다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아니 난 51대 49나 52대 48 나왔으면 몰라도 아 정말 이거는 너무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결국은 한국은 그리스와 그렇게 큰 관련이 없지만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 사람들 놀고 먹는데 필요한 돈을 아주 일부는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터키는 훨씬 더 많이 될걸요 아마. 근데 선배님 한국과 그리스는 관계가 너무 세요. 맞아요. 아니 제가 그리스 국민들에게 저 하나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6.25 때 그래도 그리스 터키 네. 다 참전했습니다. 예.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이 때문에 한국이 마케도니아 네. 공화국을 수교를 안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이 미수교국들 중에 하나는 마케도니아. 왜냐면 그리스가 마케도니아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해서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때문에. 쓰던 국호가 마케도니아니까. 예. 네. 아무튼 6.25 때 참전해 주신 그리스와 그러니까. 터키 국민 여러분께 뭐 제가 자격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남의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태도만큼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얼리브 정도는 자기네 나라에서 그렇죠. 자기네 나라에서 뭐 그 좀 제조하고 그래야지. 아 병에 넣는 거를 남의 나라 보내서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무튼 네. 아무튼 이 그리스발 이웃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저도. 네. 아무튼 6.25 참전 국가니까 그리스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고 슬기로운 선택을 해서 앞으로는 크게 번영하는 국가 만들어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